샤롯댄데요. 제가 오리 먹방 할 건데, 제가 안 하려다가 또 보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를 들게 됐어요. 오늘 오리 먹방 해볼게요. 집이에요. 가격도 되게 싸요. 한 마리에 32,000원, 추가 반마리 38,000원.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먹으러 왔어요. 먹고 할게요. 나옵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체력 좋아.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완전 좋지. 좋아요, 좋아요. 그래야 합니다. 숯 너무 좋아요. 진짜 좋네요. 이 소금을 콕 찍어서 요 천일염하고만 먹으라 그래. 사장님이 요거랑 먹을 때 가장 맛있다고 다른 거 하지 말래요. 기가 막히게 잘 익었죠? 소금 콕. 숯불에 구워가지고 본래가 확실하게 나면서 오리 냄새 하나도 없고, 진짜 맛있는데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역시 올 때마다 만족. 불레가 팍팍 나는 게 완전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신선하고, 제가 훈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고기라 더욱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는 생고기의 숯불입니다. 최고입니다.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뭐냐면 오리 껍데기, 오리 껍데기. 오리 껍데기를 구우면은 엄청 바삭해져요. 너무 맛있어요. 역시 고기에는 이렇게 맥주 한잔 해야 고기가 살살 또 넘어가네요. 조금 빡빡했다가 요거 먹으니까 쏙 내려가요. 알게 모르게 한 마리를 싹다 해치웠어요. 이곳에 또 마무리는 오리 구이를 먹으면 이렇게 녹두죽이 나와요. 요거 되게 맛있어요. 녹두죽 먹방까지 보여드립니다. 오리 구이 너무 잘 먹었어요. 우리 잘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자, 맛을 시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 또 먹방계 시인들 나셨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생오리, 오리 구이. 오리 이렇게 각자 주제를 정해서 해볼게요. 자, 오리구이로 하겠습니다. 오! 오리구이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많은 오리를 구워서 먹다 보니 이렇게 벌써 다 먹어버렸네. 생오리 짱,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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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오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리얼한 맛집 광명으로 오세요. 잘하셨는데요. 생오리로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생각지도 않게 오게 된 오리구이집 다 먹고 생각하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 먹었으니 집이나 갑시다.